세계 최고 축구 명문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5년간 계약을 맺은 우리 한국의 유망주가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천재 백승호입니다. 유소년 축구 최고 골잡이 백승호는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보인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바르셀로나 스카우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능은 세계 유망주들이 모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 백승호 선수가 국내 무대에 첫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천재 백승호의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우상 이니에스타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한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이니에스타처럼 뭐 볼 보는 데 다 해주고 뭐 골, 뭐 자신감, 뭐 드리블 다 갖춘 선수처럼 보고 싶습니다. 천재 백승호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K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정말 잘 풀고 싶은 상황인데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좀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죠, 진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사 난 걸로나 언론에 나오는 걸로 분노하시고 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해가 정말 있는 부분이니까 슬프기도 하고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 크죠. 수원과 잘 풀고 싶고 이거를 뭐 언론이나 기사화 하는 것보다 정말 찾아뵈서 제 진심을 얘기하고 찾아뵈서 푸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희는 조용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전혀 이렇게 뒤에서 다른 구단에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좀 소문이나 그런 기사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잘 풀고 싶어서 소통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뵈서 잘 해결하고 싶다. 일단 이런 일로 찾아뵈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 잘 풀고 싶고 수원에 왜 가고 싶지 않겠냐. 정말 감사한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잘 풀고 싶어서 찾아뵀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처음 연락 받았을 때도 그런 표현을 했고 이번에 찾아뵈서도 정말 감사한 거 항상 느끼고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만나서 찾아뵈서 따로 대답은 네, 받지는 못했고요. 일단 제 마음은 다 표현하고 왔어요. 저는 당연히 그 감사함을 알고 있고 수원 구단과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 항상 똑같고요. 확실한 건 이 오해를 진짜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고 수원에 정말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뛸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고 어떻게든 잘 해결돼서 저는 K리그 어떤 팀이든 뛸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